마셨다가 내쉬고 내쉰 다음에 잠깐 멈춤이 있습니다. 숨을 들이마셔요. 아랫배까지 깊게 들이마시는 걸 알아차리마시고 그런 다음에 길게 내쉽니다. 그 내쉬는 끝에 가서 끝에서 잠깐 멈춤이 있어요. 그 멈춤을 확인하셔봐요. 춤을 할 때 그곳에서 고요함을 느껴보시고 그리고 분명하게 숨이 들어오는 걸 확인을 하시고 다시 숨을 내쉬어요. 그런 다음에 호흡의 긴 끝에서 멈춤을 느껴봐요. 잠깐 멈춰요. 처음에는 의도적으로 잠깐 멈춥니다. 의도적으로 1초나 2초 정도 의도적으로 잠깐 멈춰봐요. 너무 길게 하면 호흡이 오히려 거칠어지니까 멈춤을 확인만 하고 그런 다음에 분명한 알음을 가지고 숨을 들이마셔요. 그리고 내쉬고 잠깐 멈춥니다. 그리고 그 멈춘 지점에서 고요함을 느껴요. 네, 잘하셨어요. 이렇게 호흡하는 것을 멈춤 호흡법이다 그래요. 생각이 많거나 감정이 들끓어서 조절하기가 힘들 때 이렇게 잠깐 멈춰봐요. 호흡을 멈춰봐요. 그러면 생각도 끊어지고 감정도 잘 조절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생각들도 끼어들 틈이 없어요.
함으로써 나는 고요함, 편안함, 긍정적인 감정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